제일 유명한 얘기입니다. 석가모니의 자명함을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.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보세요. 첫째, 남한테 들었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라. 여러분 인터넷에서 봤다고 옳다고 여기죠. 남한테 들었다는 이유로 옳다고 여깁니다. 이게 여러분 메타인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. 두 번째,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라. 원래 다 그렇게 했어요. 이거 아닙니다. 소문 듣고, 지금 이거 다 댓글에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인터넷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아닙니다. 소문 들었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고, 자신이 따르는 경전과 일치한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고, 우리 부처님 말씀이랑 똑같네. 근데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검증은 안 해봤잖아요.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. 추측으로 옳다고 여기지 말고,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. 내 추측에 그럴 것 같아. 체험이 없는 추론을 근거로 옳다고 여기지 말고, 내가 머리로 분석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이제 다 비슷한 말이에요. 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옳다고 여기지 말고, 그게 개념적으로는 일리가 있거든요.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럴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논리를 세우셔서 화성에는 사람이 산다라고 주장하셔도 가서 없으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자신의 사유의 결과와 일치한다고, 내 평소 생각이랑 일치한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고, 권위자가 말했다고 옳다고 여기지 말고,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 말이라고 옳다고 여기지 마시라. 의학의 전문가가 얘기해도 다 믿을 말 아니죠, 실제로. 실험 결과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,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, 이게 전문가 말도 못 믿습니다. 수행도 똑같아요. 수행의 전문가라고 결국 그 사람도 그 사람 체험해 본 것만 알지 왜곡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. 존경하는 수행자가 말했다고 옳다고 여기지 마라. 고승이 얘기했다고 옳다고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. 부처님이 얼마나 머리가 선명한 분인지 아시겠어요?